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음악에 대한 컨텐츠긴 한데 음악을 들어보거나 뮤직비디오를 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의 쇼필름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음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겠죠. 만다의 스콜2 앨범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짤막한 그 필름 하나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캄보디아어로 크메르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해석을 해보면은 University of Psychology 라고 되어 있어요. 심리학 대학교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Mental Health Universi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다가 스컬트 앨범을 만들면서 관통하는 주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영상들도 어떤 앨범을 청자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아카이브가 쌓여서 단순히 상업 음반이 아닌 예술적인 음반으로 또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뭐 트래비스 스캇이나 좀 대형 래퍼들의 앨범 발매 때 뭔가 그 앨범의 어떤 의미를 뭔가 느끼게 해주는, 암시하게 해주는 히스테리한 영상들을 막 올리는 걸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다도 자신의 앨범을 사람들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예술적 가치를 좀 더했다고 봐도 네, 해석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쇼필름으로 올라온 Mental Health University라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Phnom Penh이겠죠? 여기는 제목에서만 보면 아티스트가 앨범을 만들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고뇌들을 심리 상태들을 잘 표현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영상에서도 뭔가 캄보디아의 어떤 뭐 전통 문화? 뭔가 전통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또 느낌도 있죠? 이 장면 되게 멋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아티스트의 고뇌? 저 강물에 떠있는 아티스트는 뭔가 여러가지 고뇌를 하겠죠? 이 앨범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끝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뇌 같은 것들? 외로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아티스트의 어떤 숙명?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다의 앨범은 언제부턴가 하이브리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예술적인 느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틀에 박힌 음악을 만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하는 거지. 저는 이런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메르 랩 게임의 음악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반다는 자꾸 이 크메르 랩 게임에서 벗어나서 몇 수 앞을 더 보는 어떤 해안을 가지고
외국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왜 카메라 랩에서는 이런 게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오고 이런 바이브, 이런 흐름들을 갖고 와서 자신이 어떤 랩 게임의 어떤 파이오니어로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게 한 기폭제가 됨으로써 많은 아티스트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영상들도 단순히 앨범을 상업적인 흥행이 래퍼한테는 중요하긴 합니다만 역시나 가장 저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앨범을 흥행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성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다는 어떻게 보면 상업성보다는 이제는 뭔가 자신의 앨범의 예술성을 좀 더 가져가고 싶어 그런 욕심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핫보이나 제이오 같은 곡을 만들 때 반다와는 지금의 반다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스컬트 앨범을 듣고도 그리고 반다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어떤 숙명? 아티스트의 과제? 이런 거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